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옛 지역구가 있는 4호선 동작역이었습니다. 임관빈 실장이 풀려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했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네, 정치권으로 번지던 사정 한파가 이대로 한풀 꺾이는지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요, 그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이제 검찰 조사를 맡고 나오면서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무리를 일으킨 점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에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결백과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투쟁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소환될 때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 때하고는 좀 다른 표정이네요. 뭔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고 강력히 투쟁하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귀에 들어옵니다. 자, 많은 예상을 뒤엎고 우여곡절 끝에 석방이 됐는데 자, 이현정 의원님 네. 하나하나 혐의를 보면서 어떻게 석방될 수 있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전병헌 전 수석의 이제 옛 보좌관들이죠. 그다음 이제 지금 현재 e스포츠 협회 이제 간부들 맡고 있는데. 롯데 홈쇼핑 강구영 사장으로부터 이제 3억 3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금을 중에서 일부를 이제 뇌물로 사실 어떤 본인들이 썼다라는 것을 혐의로 해서 구속 이미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롯데 홈쇼핑이 이제 재승인 그 관련돼서는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가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 영장이 했지만 일단 기각된 상황입니다. 자, 속보를 먼저 소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정유라 씨가 지금 최순실 씨가 건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괴한이 침입을 했고요. 그 정유라 씨의 지인이 지금 누군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지인이 흉기에 찔려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이 흉기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뭐 흉기 난동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속보 내용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정확히 어떤 사연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전병헌 수석은 풀려나게 됐는데, 구속을 면하게 됐는데요. 자, 앞으로 이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좀 굉장히 좀 애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롯데홈쇼핑에서 협찬금으로 받은 후원금으로 받은 3억 원 중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협회에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돈 세탁을 거쳐서. 근데 그 비서관 얘기로는 선거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간 것이다 얘기를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홈쇼핑 강영구 사장을 대표를 만날 때그 만났던 시점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이 걸려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전병헌 전 수석과 당시 이제 의원 시절이었는데요. 만나서 e스포츠 협회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그걸 강영구 사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협찬금을 내는 걸 도와달라는 식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윤모 비서관이 가서 실제로 돈을 받아왔다는 건데 문제는 이 고리가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재승인 심사를 앞둔 홈쇼핑에 찾아가서 도와달라 얘기하고 비서관이 찾아가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게 하나로 묶여가지고 일종의 뇌물성 돈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인식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그 영장전환 판사가 볼 때는 이두 가지 고리가 연결이 잘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 e스포츠 협회를 도와달라는 얘기 의사표시를 한 것이었고 돈을 달라고 했던 말은 아니었다. 근데 윤모 비서관이 가서 협회를 도와달라고 돈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은 그거와 별도로 그냥 그 비서관 자격으로 가서, 그러니까 부회장 자격으로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병헌 전 수석하고 두 개의 고리가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혐의가 입증이 좀잘안 된다.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검찰이 청와대 정무수석 핵심을 칼을 겨눴을 때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겨눴을 자신감 있게.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각이 됐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저도 그 다른 영장과 달리 이거는 발부될 것으로 봤어요. 제가 뭐 결과적으로 틀렸는데 왜냐하면요. 이 3억 3천인가요? 그렇죠. 후원금. 3억 이게 3천입니다. 네. 비서관이 요구하기에는 비서관 개인이 자기의 영향력을 내서 요구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다. 큰 돈이죠. 다음 두 번째.
이 재승인 과정 중에 그 광영구 사장을 그 전병헌 수석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만나서 왜 만났는가? 이 부분에 아마 소명이 광영구 사장한테 이야기를 검찰에서 어떻게 들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합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 뇌물죄로 될 만한 가능성이 아주 컸는데. 네. 지금 왜 기각됐을까? 의문스러운데 제가 단 하나 단서를 발견한다면은 이 3억 3천이 제3자 뇌물입니다. 직접 뇌물이 아니고 직접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제3자 뇌물 같은 경우는 물론 전병헌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지만 하여튼 e스포츠는 제3자란 말이에요. 자기 전병헌 수석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다면 부정한 청탁이 혹시 입증이 안 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기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결국 여의도로 몰리는 사정의 움직임을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요. 전병헌 전 수석은 일단 구속을 면했고요. 자, 다음 칼날은 친박의 핵심이죠. 최경환 의원에게 가고 있는데 자, 최경환 의원 어제였죠?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백하게 야당과 국회를 선하게 집어넣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게 여건 되면은 얼마든지 수사에 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 지금 매우 수사가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할복하겠다고 했던 그 톤하고는 역시 좀 달라진 톤입니다. 뭔가 나를 보호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최경환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하고 네. 있지만 이 지금 뭐 홍준표 대표의 입장과 정호태 원내대표의 입장도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정호태 원내대표는 조금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쪽인 반면 네. 홍준표 대표는 지금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된다. 뭐 그제 이제 특수활동비에 대한 그 법안도 냈지 않습니까? 네. 냈음에도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최경환 의원 부분을 또 자유한국당에서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과거의 어떤 정치 탄압 이런 개념으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일단은 뭐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출당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검찰에서도 일정하게 어쨌든 최 의원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소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이 계속 이렇게 뭐 국회를 방패로 삼아서 버티긴 할 텐데 끝까지 버티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최 의원한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군요. 네. 네. 분명히 이제 당 안에는 뭐 친박들 그 세력에 있지 않겠습니까?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읍소를 하는데 홍준표 대표는 갈라치기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당의 중진이 만약 수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국회 앞에 가서 지금 시위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불체포 지금 그 어떤 저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또 표 단속도 하고 할 텐데 지금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싸늘해요. 네. 어제 뭐 친전도 보내고 지금 그 의원총회 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별 관심이 없은 듯한 그런 태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보면 결국 이제 아마 두 가지 판단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혐의 자체가 일단 뭔가 다툼의 어떤 걸 하기에는 너무나 좀 명백한 사실들이 많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나 이현수 실장이나 그다음에 지금 이 전달하는 조항 자체가 또 구체에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당시에 부총리 집무실에 가서 직접 이현수 실장이 전달했다라고 이제까지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것마저 막 그 거부를 한다라면 혹시나 자신들이 이게 좀 너무나 아무거나 다 거부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논리적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당내 친박 세력이 어떤 간에 좌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금 홍준표 대표는 이 사람들을 뭐 개, 놈, 그다음에 바퀴벌레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뭔가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최경환 의원에 대한 좀 갈라치기를 해서 이번 기회에 자신의 당으로 좀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걸 좀 계기로 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기 홍준표 대표가 검찰이 왜 그 특활비 네. 그걸 뭐 특검하자고 그러는데 그렇죠. 만일에 최경환 의원 문제를 갖다가 감싸주고 나오면은 그게 결국은 그 목적이 뭐냐 네. 이런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목적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경환 의원은 버리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런 상황 결국 우산이 필요할 때 우산이 제공되지 않는 이런 상황은 결국 두 사람의 정치적 어떤 노선이 달랐던 것 그리고 과거의 악연 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두 사람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임명진 국회의원장 시절에 1차 그 문제 가지고 중징계를 내렸다가 지금 현재 당대표로 계시는 홍준표 당대표 스스로가 그 문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코미디 같은 경우 아니냐. 6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서 보아 보이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7년 동안 이 낙하치는 공간을 통해 뭐 결국 홍준표 대표로서는 친박의 어떤 핵심들은 쳐내고 당을 새롭게 쇄신하겠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통합을 가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요. 맞겠죠? 뭐 이 상황을 비유를 좀 들자면은 네. 지금 홍준표 대표가 버스를 의원들을 버스에 태워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 최경환 의원이 타려고 하는 거예요. 최경환 의원 못하게 이렇게 밀어내기도 애매하고 네. 타라고 하기도 애매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네. 최경환 의원은 어떻게든 타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당에 다가오는 일종의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의원 한 10명 정도가 지금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 상태로 그대로 갈 경우에는 당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방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게 훨씬 더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경환 의원은 어찌됐든 그 그림 안에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최경환 의원하고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든 갈라치기를 좀 해서 최경환 의원 문제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거는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다급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홍준표 대표가 몰고 가는 버스에 타고 싶은 거죠. 그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벌어질 건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최경환 의원은 타고 싶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홍준표 대표는 안 태우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긴 하다. 네. 라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제2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이제 선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벌써도 아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뭐 SNS에 올렸던데 최경환 의원은 그렇다 쳐도 남은 그 친박들이 세를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친박 그 원내사령탑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 가능성이 그렇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지금 이제 정호태 원내대표는 내가 원내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제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이제 12월 달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것이 이제 이른바 뭐 친홍 인사든 아니면 친 김무성 쪽 인사든 간에 어쨌든 비박 중에서 원내대표를 세워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이 또 다른 어떤 쇄신하는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그러면서 바른정당의 일부를 흡수해가고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 쇄신의 모양새를 갖춰가겠다. 이것이 지금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음 달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봐서 어떤 친박계 인사가 다시 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된다?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글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여성원 변호사님. 결국 최경환 의원이 원하는 건 결국 방탄국회를 열어달라. 뭐 이런 취지로 봐도 되겠네요. 방탄국회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네. 당신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보호해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네. 뭐 그 여당과 협상을 해서라도 자기를 네. 좀 보호해달라는 건데 네. 지금 홍준표 대표라든가 자유한국당에 비박들의 입장이 지금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망한 소원 같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네. 그 이제 당장 다음 주에 검찰 소환을 최경환 의원은 안 하겠다고 하고 네. 있는데 이거 좋은 전략입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 마치 네. 이제 그 어떤 부당한 그 정의롭지 못한 검찰 수사권 행사에 내가 응할 수 없다는 건데 사실 최경환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네. 누가 정의롭지 못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 그렇게 정의롭다면 있죠. 그게 검찰이 부정이라면 나가서 싸워야죠. 네. 그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재판하고 할 때 그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결국 그게 탄핵 사유도 됐다시피 최경환 의원 만일 제가 최경환 의원이라면 정쟁 당당히 나가겠습니다. 구속될 때 되더라도 그게 옳은 전략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떤 소명할 게 있으면 검찰에 나가서 떳떳하게 소명하고 또 법의 심판을 받는 게 옳은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